시간에 봤더니요, 날짜와 연도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딱한 사건만 남았다니까. 하늘에서 뭐가? 그게 누구라고? 베드로전서 2장처럼 산돌 대신 예수. 마태복음들의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머리돌 대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머지않아 지금 다시 재림하시기 위하여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 여러분, 이 세상이 오래 갈걸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요? 복음 통일 이루어져서 우리가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압록강을 건너 동북삼성을 지나 북경을 지나 상해를 지나 티벳을 넘어 예루살렘에, 백투더 예루살렘에 붙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 나는요, 5년 전에 제브란스에서 수술하다가 완전히 목 속에 돌이 들은 걸 꺼내다가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죽었어. 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셋째 하늘에 가서 한국의 미래를 내가 다 보고 왔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것은 간증을 여러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빛으로 된 우리 대한민국이 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다니엘서 종말론요 이거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으로 1.1도 틀리지 않고 말하겠지만은 그것만 아니라 주님이 보충 계시로 나를 하늘나라로 죽어서 가는 거기로 불러 올려서 이게 될 길을 보여줬다고. 아멘. 믿습니까? 그때에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마지막 선교할 기회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때 나하고 세계 선교하러 갈래요? 진짜?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아멘.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맞이했으니까 다니엘서가 뻥 뚫려야지. 그래야 뭐 나가서 뭐 통역을 시켜서 뭐 중국 가면 조선족 통역을 붙여가지고 통역을 하라 그러면 선교가 되지. 여러분 자신이 성경 실력이 없는데 가면 뭐해? 요즘 한국 선교사들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요, 선교 안 돼요. 그냥 사모님하고 둘이 생존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